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미중 두 나라 다 있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요. 현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태도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양다리 이거였었죠. 양다리. 흔히 이제 등거리 외교라고도 하고요. 그러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거대한 정말 중요한 정책적 결정 될 겁니다. 문재인 때는 우왕좌왕한 시기죠. 뭐 친중 종중 하고 싶은데 북을 이렇게 연모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가지고요. 그냥 그 중국 북한 이것과 그냥 일체가 되고 싶어서 난리가 난 그런 지난 5년인데 전부 수포로 돌아갔죠. 미국 일본을 배제하고 중국 그 북한과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려고 했던 문재인에 비해서 윤 대통령은 명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이제 노태우 이후 전두환 때까지는 중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노태우 이후 그 많은 어떤 정부들이 이제 들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만큼 선명한 미일을 축으로 하는 우리 동맹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이런 외교 안보 정책,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갖고 있었던 대통령은 없었다. 저는 단언합니다. 가장 우파적이에요. 가장 우파적. 노태우까지 포함했으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우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런 사회 속에서요. 유건일 전 조선일보 논술 주간이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언론계의 그 이제 전설 같은 존재 아닙니까? 굉장하신 분인데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80대죠, 80대. 이분이 최근에 정말 아주 글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그냥 힘 있는 글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자칫하면 고립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린 미중 어느 편에 서야 할까? 바로 이겁니다. 경제도 무조건 미국과 손잡아야. 이게 부제고요. 칼럼 제목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꿈 먹고 알도 먹고 양시 양비하던 시대 이제 끝났다.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 끝났다는 얘기죠. 자,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그동안 이제 중국과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문재인은 뭐 그거 완전 끝판왕인데 혼밥 8개로 돌아왔었죠. 자, 이제부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뉴데일리에 이제 발표된 글인데요. 칼럼입니다. 신냉전시대 생존법. 윤석열 정부가 미중 신냉전에서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주사파 운동권이 죽창가를 고창하며 소리 높여 부르며 저항하는 것도 그 역시 당연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주사파가 아니니까. 지금 저들이 정말 그냥 기를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미중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미국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나 주사파도 아닌 것들이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려고 이젠 중국과 잘해봐야 어쩌고 하는 것은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다. 누구는 물 좋고 정자 좋고가 최선인 줄 몰랐어? 한미일 대만 반도체 동맹에 가담하나? 이제 치포 동맹이라고 그러죠. 한미일 대만 반도체 동맹. 자, 전략적 모호성이란 개념 수명 끝났다.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때그때 물과 정자 중 어느 하나를 더 중하게 치고 다른 하나를 그보다 덜 중하게 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정치이고 경제이고 외교다.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또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라는 식의 양실론, 양비론을 편다. 마치 자기들만 모든 걸 동시에 다 챙긴다는 양. 그러나 정책 결정자 위치에선
더 나은 쪽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 말로는 미국과도 동맹을 맺고 중국과도 잘해보는 상태가 최선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중 하나를 고르라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 가치와 자유민주 체제 수호 기준에서 그렇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적이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덧붙이면요. 지금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 맞을 거예요. 북이 우리의 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북의 영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는 중국만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중국을 이렇게 저지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키워야 되겠지만 결국 미일과 손잡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 자, 문제는 경제적 기준에서는 어떠냐 하는 것이다. 덩샤오핑 집권 이래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해 세계 2위의 산업국가로 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늘어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도 늘어만 갔다. 중국 유학생, 기술자, 경제인들은 미국의 기술도 훔쳐갔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도 별 소용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다. 바이든 대통령도 화가 났다. 이 불화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으로 불붙어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대만과 한편이 되기로 결정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참고로요, 이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흑자를 냈죠, 그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흑자가 전혀 안 납니다. 갈수록 이게 적자가 커지고 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자 행진입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재미볼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다변화 그리고 고도화되면서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가격이 더 좋죠. 중국에서 만들면 아무래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중국 걸로 대체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해가지고 흑자를 내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거기는 소부장이 워낙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 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외에는요, 미국도 적자, 한국도 적자, 전부 그렇습니다. 뭐 독일 이런 나라가 흑자를 좀 내고요. 때문에 이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전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쟁, 완전 경쟁입니다. 일본과는 경쟁하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중국하고는 다르다. 때문에 중국에 이제 여기 이제 엎어지자고 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여기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그냥 타작을 해야 됩니다. 매타작을 해야 됩니다. 몽둥이 뜸질을 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공의 보복 협박이 두려운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40 내지 50%에 달한다. 이걸 하루아침에 끊는 건 물론 고통스럽다. 중국이 우리 걸 이제 수입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 같은 것은 자신들이 아직 기술이 세계 최고가 못 되기 때문에 한국 걸 많이 가져갑니다. 이런 일부가 통하는 것이지 대체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간의 이 교역 양상을 보게 되면 한국이 지금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어쨌거나 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 할 비용이다.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과 2, 3년 앞 일이라 한다. 이제 조만간 중국이 이 반도체도요, 독립할 가능성이 커요. 삼성만큼 온다니까요.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중국에 비교 우위를 갖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 이 경쟁력이 우리가 중국보다 적어도 10년 이렇게 앞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쳐놓고 난리를 친 그 문재인이 정말 저런 사람이 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서둘러 판을 개편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도 한미일 대만 반도체 치포 동맹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기술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계속 우월할 것인가? 그럴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전문가 판단이다. 자, 미국은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도 100년 안으로 보더라도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한 미국이 절대 강자 아닙니까? 절대 강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뿐 아니고요, 중요한 뭐
뭐 관련 기술은 대부분 그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자, EUV라고 있습니다.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EUV에 의한 초미세 공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상징으로 한 반도체 관련 기술 규제 조치가 먹힌 결과다. 이런 사정을 이제 보건대 중국은 EUV보다 뒤떨어진 DUV라고 있습니다. 이건 극자외선이 아니고 심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죠.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 수준이 미국보다 단계가 아주 낮은 겁니다. 이 중국은. 자, 모두 안 된다는 종중 수급파. 지금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오르느냐 추락하느냐가 걸린 결정적 분수령입니다. 자,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 아닌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기술혁명인데요. 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만이 TSMC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대한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아닌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과 잘해봐야 하는 심판, 수급파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 글을 유건일 뉴데일리 논술 고문이 전 조선일보 주필께서 작성하고 발표를 했네요. 어디 하나 뭐 토달 게 없네요. 뭐 완전히 그냥 맞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중국은 그 주변 국가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국익을 위해서 중국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이게 이제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방식보다도 훨씬 더 강압적인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력도 강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지금 굉장하잖아요. 성장하는 그 속도를 보더라도 향후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완전한 입장 정리가 없고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면요. 미국, 일본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불리해진다. 더 불리해진다. 호주가 좋은 예인데 호주가 한때 중국과 굉장히 절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 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호주가 결국에는 미국을 잡았죠. 그러면서 미국이 호주에게 거대한 선물을 하나 줬죠.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핵잠수함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필요한 안보 자산이라면 저는 단연코 말하는데요. 그냥 잠수함이 아니고요. 핵잠수함입니다. SLBM이 되는. 이것 하나 가지게 되면 북이 갖고 있는 모든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적 우위 같은 게 다 상쇄됩니다. 문재인 저쪽 세력들은 걸핏하면 우리도 항공모함 갖자고 떠들어댔죠. 경항공모죠. 경항공모함.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 대양 해군도 아니고 세계로 크게 뭐 돌아다닐 일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핵 항모보다도요, 핵 항공모함보다도, 경항공모함보다도 핵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선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핵 잠수함은 한번 물에 들어가면 6개월간 떠오르지 않아도 되고요. 속도가 기존의 일반적인 잠수함보다도 한 3배 가까이 빨라요. 엄청나게 굉장한 무기고, 거기에 만일에 핵무기 같은 걸 하나 탑재하게 되면은 뭐 그냥 게임 아웃이죠.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물속에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SLBM이 어디 와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핵잠수함 가져가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최상의 선택이고 중국, 북한을 완벽하게 견제하는 카드가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아울러 이제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국과는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계만 맺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